니스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는 해변을 따라 이어진 영국인의 산책로, 곧 프롬나드 데 장글레다. 18세기 후반 추위를 피해 이곳으로 온 영국인들이 만든 길이라 그렇게 이름 지어졌다고 한다. 밝은 표정의 사람들이 눈이 시리게 빛나는 햇살 아래서 지중해의 봄을 한창 즐기고 있다. 니스에서 동쪽으로 25km. 이탈리아 국경과 바로 접해 있는 휴양 도시 망통이다. 코발트빛의 해안가 비탈길을 따라 들어선 울긋불긋한 색채의 크고 작은 건물들이 눈에 들어온다. 이색적인 코트다주르의 마을 풍경이 돋보인다. 망통은 프랑스의 유일한 레몬 산지로도 유명하다. 매년 2월 이곳에선 특산물인 레몬을 위한 축제가 열린다. 축제의 대표 장소인 비옵의 레몬 정원을 찾았다. 안으로 들어서니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광경을 만날 수 있었다. 세상의 모든 색이 파랑과 노랑인 듯 새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레몬과 오렌지 옷을 입은 샛노란 대형 조형물들이 나를 향해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다. 1928년 레몬을 알리기 위한 작은 행사로 시작한 이 축제는 매년 24만 명이 찾는 남프랑스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다. 모두들 이곳에서 만나 신비한 세계를 조금이라도 더 담느라 분주하다. 이 황금빛 세상을 만들기 위해 140톤의 레몬과 오렌지를 들여 400여 명의 사람들이 6개월간 작업을 한다고 하니 다시 한번 축제의 규모와 축제를 위한 망통 사람들의 열정에 놀라게 된다. 해안가 근처 레몬 농장을 찾았다. 일반적으로 떠올렸던 넓은 평지의 농장이 아니다. 산을 깎아 만든 계단형 농장이다. 유럽의 지리적 표시 보호를 받는 레몬 품종 8종 중 하나인 망통 레몬은 황금 과일이라 불릴 정도로 노란 빛깔, 그리고 강한 풍미와 새콤한 과육이 특징이다. 이는 지중해에 자리한 지리적 환경 때문이라고 한다. Au départ, on a des flancs de montagne abruptes
Et l'homme progressivement a aménagé des planches, donc des escaliers, pour pouvoir cultiver. Alors l'avantage de ce système de culture, c'est que nous avons donc une exposition face à la mer, qui est très particulière, qui est très bonne. Et l'autre avantage d'avoir la montagne comme cela, c'est que la montagne nous protège. La montagne nous protège du froid. Il faut savoir que Menton est la zone dans le monde la plus au nord où il est possible de cultiver le citronnier comme nous le faisons. 가장 북쪽에 위치한 재배지인 만큼 수확도 가장 늦게 이루어진다고 한다. 대부분의 수확이 끝난 지금 도미닉은 마지막 남겨진 과일들을 따느라 분주해 보인다. 이 농장에선 레몬 묘목도 직접 길러 판매한다고 한다. 품질 좋은 망통 레몬을 집에 두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그날 밤 날이 어두워지고 리스를 다시 찾았다. 골목 사이로 화려한 관람차가 보인다. 마세라 광장에선 밤 퍼레이드 빛의 카니발이 한창이다. 15만 개가 넘는 조명이 만들어내는 빛의 향연 속 음악에 맞추어 몸을 흔들어대는 사람들로 인해 마치 광장이 춤을 추는 듯하다. 사회자의 힘찬 진행과 함께 카니발의 대형 조형물들도 총출동이다. 장인의 손길로 만들어진 마차가 축제를 더 뜨겁게 달군다. 프랑스 코트 다주르를 찾아 봄의 길목에서 마주한 아름다운 일상들. 매년 찾아오는 봄이지만 화려한 빛깔과 향긋한 꽃내음 속 익살스럽고 흥겨운 표정들이 넘치는 이 풍경은 내게 가장 특별했던 봄맞이로 오랫동안 기억될 듯하다.